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정된 지상이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고 광활한 우주 속의 한 티끌에 불과한 인간과는 달리 저 높은 곳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왕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니다. 세상은 제약으로만 간영해 있고 우리 자신은 완전 타락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던 중에 강생왕 성자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나이다. 인생의 일상사는 고통의 연속이요 인류의 미래는 불안의 악화일 뿐이지만 택함을 입은 성도를 적시적소에서 위로의 은혜로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나이다. 오늘 성일에 이토록 놀랍고도 고마우신 성삼위 하나님께 한없는 찬송으로써 올리는 경배를 열납하시고 이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영원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최악의 무지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는 최고의 교만 가운데 자신의 70, 80의 인생이 마치 우주의 중심이며 시공이 존재하는 이유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직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구별하시어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온갖 복을 베풀어 주시는 만유의 주를 항상 찬송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순종과 충성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종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배만 먼저 채우려는 이기적인 교인들이 적지 않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금송아지의 혼합주의 미혹에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이 말세에 실로 이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나 큰 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오로지 남은 생의 최고와 전부를 다 바쳐 주님을 섬기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고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의 재림 앞에 성별의 자기 옷을 입고서 깨어 예비하는 경향재단이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아무 염려나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 결국 이 세상 모든 풍파와 근심과 권세가 따르지 못할 저 영원한 천성에 다 같이 입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실로 인애와 자비가 한량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연장시켜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령에 칭의의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그저 몸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먼저 각자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자복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정한간을 씌워주시는 사제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감격의 간증과 체험적인 복음을 우리 입술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3부 예배 중에 학습 및 세례식을 받게 될 성도들을 건념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맺는 서약을 평생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참된 신앙인의 면모를 발휘하고 신실한 교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왕국에 충성된 일꾼과 군사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새 출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입 숙능고사가 드디어 금주 목요일로 다가왔사오니 경영의 모든 수험생들이 주님 의지하는 믿음과 최선의 노력을 동반하여 준비한 대로 그 실력을 100%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기간 내내 담대하고도 평온한 마음과 맑고도 명철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모일 전도대회에 각 교구와 구역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이미 누르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교회 생활의 기쁨을 자랑하며 간증함으로써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내 집 근처에 아직도 많이 있을 14만 4천인의 남은 자들을 이 경향반주로 불러드리는 구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금주 토요일에 2017년 대학부 SFC 살롬의 날로 가지겠사오니 그 드리는 예배와 발표하는 공연과 친교의 리셉션을 통하여 우리 경향의 대학부 SFC가 더욱 멋진 영적 상아탑이 되며 모든 운동원들이 더더욱 개혁주의 신앙인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성장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사오니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위하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찾아내어 구령운동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올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장막터 학장의 축복들을 각자의 가슴에 빠짐없이 되새김으로써 그 손에 넘치는 감사의 물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디오파에 파송된 구제일 선교사님의 비자 발급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권고해 주시고 오늘 밤에 은퇴식을 가지게 된 중국 파송 선교사 김종도 목사님의 남은 사역에 육신의 강건함과 영력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외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선교지 교회들과 그 성도들과 또한 선교지 신학교들을 당신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밖으로 북한 독재자의 핵 위협과 안으로 종북 좌파의 매국적 준동으로 인해 갈수록 풍덩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조국을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따라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써 간구하는 소수의 의인 시민들이 결코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건념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조국의 방방곡곡과 세워진 교회들과 열방과 섬들이 흩어져 있는 선교지의 교회들과 각 민족과 나라에서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전 세계 교회들의 모든 경배를 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주적 교회의 찬송을 통하여 영원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에 레위기 22장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7학년도 제2학기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학교 종강 감사예배가 지난주일 오후 130여 명의 별님과 별들의 학교 강사, 학부모 및 후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적이 우수한 별님을 시상하고 강사로 수고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전체 기념 촬영을 하고 각 반별로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샛별합창단 및 문화교실 발표회가 지난주일 오후 성큰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특별히 성큰가든에서 특설 무대를 제작하여 예쁜 조명이 빛나는 무대 위에서 주일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경향 어린이 선교원 헌신예배가 지난주일 밤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후 선교원의 4세부터 7세 반 어린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다양한 순서들을 발표했으며 특별한 순서로 원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대에 등단하여 찬양에 맞춰 워십을 공연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모든 선교원 어린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2017년도 총회 연석 간담회가 지난 월, 화, 이틀간 총회 임원, 각 노회장 및 임원, 시찰장, 신학교 교수님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 인터시티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총회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전도의 감사의 모임이 지난 토요일에 교회 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감사의 모임은 각 남전도회에서 준비한 재활용품, 남전도 회원이 운영하는 기업의 물품, 손수 가공한 식료품과 먹거리, 온갖 생활 필수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감사의 모임을 통해 38개 남전도회가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경향인의 동맹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모임 수익금은 보리떡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경향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물품 목록은 교회보 1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 이교구 강혜경 집사의 부친이신 고 강용희 성도님께서 지난 7일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북서울 3교구 김길곤 목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용헌 성도님께서 지난 8일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 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특수지역 선교사이신 김종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밤 예배 중에는 김종도 목사님 선교사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밤 예배 후에는 대학 수학능력 평가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있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수능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35회에서 38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유년 3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의 2017 샬롬의 날 행사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제3성전 및 교회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도 자원봉직 서약서를 받습니다. 2018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주차봉사위원 등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 서약서를 살펴보시고 11월 말까지 교구 담당 교육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등촌 3교구 김정선 성도, 김영숙 집사님의 일남, 신랑 김윤식 교육전도사님과 남서울 1교구 박영수 성도, 오유정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박선미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중고등부 SFC데이, 집사의 권사의 원례회, 경향 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교역자 원례회가 월요일 오전 11시 언약 장로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습식 및
세례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받으실 김남훈 외 5명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느님과 전가는 공회 앞에서 아멘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느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 들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남훈, 남상웅, 이창근, 박유리, 이옥자, 이진희 이상 6명은 대한유식의 장로의 경향교회 학습교원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세례받으실 분과 입교하실 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느님과 전가하는 공의 앞에서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받을 만한 자인데 그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만 받고 그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 되어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 보이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교회의 관을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앉으시고 세례받으실 분들 차례를 정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정덕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유철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고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지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신미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안상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유혜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권순영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영교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정덕수, 류천을환, 고은, 김지연, 신미희, 안상아, 유혜민 이상 7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영교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증서 성명 권순영 생년월일 1994년 1월 20일 입교 번호 979번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유아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17년 11월 12일 중략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교회 당회장 목사 석기현 축하드립니다.
세례증서 성명정적수 생년월일 1955년 4월 22일 세례번호 4858번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어울 로폰교회 세례교회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전혀 보지 않지만 그 스토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도 불리는 대로 그 내용은 대체로 천편일률적이며 과정이나 결말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소재가 고부 간의 갈등입니다. 그런 경우 며느리가 무슨 꽃이나 선물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면서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따위의 장면도 아마 자주 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눈에 일단 며느리가 밉게 보이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선물이 반가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29절이 그 사실을 두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림에 있어서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곧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풍성한 제물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 감사대사 자체가 무의미한 의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감사가 그처럼 헛수고로 끝나는 것을 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당신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온갖 귀하고 좋은 은혜와 복들을 세어보면서 이제 한 주간 남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될 만한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우선 온전한 감사의 물을 준비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가치 있게 하라. 열흘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 앞에 17절 이하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함을 구구절절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25절에서 명백히 단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그처럼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추가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는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짐승들인데 이어지는 29절의 감사 제물로도 쓰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짐승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특히 그것들이 갓난 새끼일 경우에는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가치 있게 한 후에 여덟째 날 이후로는 언제든지 제물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2장 30절에 나왔던 명령을 재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짐승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짐승의 새끼를 잡는다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잡는 것이나 8일 후에 잡는 것이나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볼 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8일 후에 잡을 수 있게 한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출생한 지 8일 후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듯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역시 난 지 8일 지난 후에 드림으로써 언약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물의 격식을 맞추도록 하는데 진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제물로 쓸 짐승을 잡을 때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못하게 하신 것도 역시 그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어미 짐승과 그 새끼를 일부러 같은 날에 잡을 뿐 아니라 더 심한 경우에는 어미의 제자의 새끼를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잔인한 행위였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행위를 본뜬 데서야 결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우선 그 제물부터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그대로 온전한 것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른에게 무엇을 대접하거나 사드리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잡수시겠습니까? 라든지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른 쪽에서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하시든지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면 대접하려는 쪽에서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냥 당신의 취향대로 말씀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거나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바치할 절기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정해주셨으며 그 예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일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또한 추수감사절 역시 지키라고 명하셨으며 그날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 감사절기를 불신자의 풍습과는 전혀 다르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추석이라 명절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저 귀신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지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런 불신사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의 감사 행위를 예배를 통해 성화시킵니다. 불신자들은 추수를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순진히 자기네끼리만 먹고 마시며 노는 날로 끝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당연히 그 감사 예물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준비하여 바치면서 이 날을 더욱 즐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감사 제물부터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함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각자 흠없는 온전한 제물들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과 감사 제목을 나누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의 감사 제물이란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로 세분되는 화목제 중에서 특히 감사제 때 바치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5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화목제에만 해당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들은 오직 제사장과 그 식구들만 먹을 수 있었지만 이 화목제만은 그 제물을 바친 일반 백성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강조된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이 화목제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교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열왕기상 8장 6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2만 2천 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으로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온 백성이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목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화목제의 특별 규정은 감사제뿐 아니라 서운제와 낙헌제도 다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운제와 낙헌제의 경우에는 그 제물을 제사드린 후에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감사제만큼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반드시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감사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당일에 다 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단 가족이나 친지뿐 아니라 더 많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자연히 상호 친교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감사 역시 혼자만 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사이에 더 커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의 특별한 제목을 공개하는 이유도 바로 모든 성도들이 아 저런 때에도 저렇게 감사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됨으로써 자신도 같은 경우가 생길 때 감사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 돌을 맞이했을 때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성도를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 대접하거나 자녀 결혼 후에 역시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떡을 돌리는 것 역시 감사가 더욱 증폭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감사제물은 그것을 바친 성도 본인뿐 아니라 가능한 한 그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보다 당연히 먼저 당연히 더 크게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심히 넘기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더 작은 것을 받았는데도 감사드리고 내가 보기에는 감사 제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두고서도 오히려 감사드리는 성도를 보게 될 때 그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있으면서도 1년 12달 52주 내내 감상금 한 번도 드리지 않던 교인이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쥐꼬리만큼 받는 첫 월급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전부를 첫 소산의 감상금으로 바치는 청년을 보면 좀 무언가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은 감사기도조차 올리지 않던 교인이 사랑하는 가족의 상을 당하고도 오히려 장례를 위로 은혜 가운데 이끌으신 것을 기억하여 특별 감사의 물을 드리는 유족 성도를 보면 당연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출입하면서도 보리도 헌금에 단 한 푼도 바치지 않는 짠 어른 교인들이 주일학교 학생이나 유치부 어린이들이 저금통 헌금을 이 재단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좀 뭔가 그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 제물을 그날에 함께 나누어 먹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런 감사의 공감대가 반드시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좋은 의미에서 일종의 전념성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성도끼리 나누는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언제 어떻게 감사드리고 얼마나 감사드린 것에 대해 그야말로 해피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영 공동체를 통해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중에 반드시 이러한 감사의 화목 제물을 공유함으로써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감사 제사를 더 자주 더욱 풍성히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결단과 함께 감사드리는 성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31절 이하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러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그러하게 하는 여호와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저 감사 제물만 강조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연이어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어떻게 보면 앞구절과 아주 동떨어져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무나 몸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 제사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겨우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미리 소 한 마리 잡아 제사를 드렸다 해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 그 얼마나 모독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즉 당신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택자로 성별하여 부르시고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유업을 베풀으시는 분이신데 딱 감사절기 하루만 지키고 나머지 날들은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만드는 즉 신성모독의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라고 스스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으신 것은 단순히 1년 농사를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 남의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에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해방을 베풀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진정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자라면 무슨 맥추절이나 장막절 때 감사 제사 한번 드리는 것만 가지고서 그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다 나타낸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 말도 안 될 소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베풀어주는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감사제를 드리는 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늘 내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방법 중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야말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들 가운데 가장 요긴한 제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감사란 예물을 바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행함으로써 비로소 제대로 갖출 것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는 성도의 기본 마음에 해당된다면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기본 자세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감사제를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벅절 한번 하고 헌금 봉투 한 장 내밀고 돌아서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감사제에 올린 감사가 진짜 감사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날을 통해 다시 일깨워진 감사의 마음을 그 이후에도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감사들 때문에 각자의 심령 속에 증폭된 감사를 이제 자신의 행동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발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참석하면 이제 성탄절 올 때까지는 적당히 주일을 빼먹어도 괜찮겠지라고 머리를 굴리는 교인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 감사금을 냈다는 꽤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년 맥추감사절 올 때까지는 일반 감사금을 내지 않아도 내 할 일 다 한 것이지라고 제멋대로 계산을 끝내놓는 교인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로 속되게 만드는 정말 무리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 위에 대신 십자가에 넣으신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기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라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아 성별된 성도라면 결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른이 무슨 고마운 일을 베푸실 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절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서운과 결단 또한 함께 올림으로써 비단 감사될 뿐 아니라 매일 하늘의 성호를 영어롭게 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 감사가 다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감사가 그저 체면치레에 불과할 때, 감사의 정성이 모자랄 때, 혹은 감사 자체가 아예 외식이고 거짓일 때 그 감사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재물이 받으심이 되도록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받으심이 되도록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서도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벨의 재물, 가인의 재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즉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과 그의 재물을 동시에 받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그 재물을 동시에 받지 않으시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학교 은희들 가운데 가끔 제게 선물을 가져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란 정말 각양각색인데 색종이로 접은 하트부터 시작해서 먹다 남은 과자나 귤일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얼굴을 정말 괴상하게 그려놓고 게다가 그냥 목사라고 님자도 없이 제목을 다루는 그림도 있고 아마 틀림없이 엄마가 함께 만들었을 것이라 짐작될 정도로 작품성이 높은 공예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선물이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만든 것인지를 따지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자체가 더없이 기쁠 뿐이며 더욱이 그런 특별한 선물까지 가져올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자체보다 당연히 사람이 훨씬 더 반갑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감사의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증폭시키며 또한 감사에 따르는 순종의 결단까지 서운함으로써 이번 추수 감사절에 더욱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절을 다 함께 올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전사역에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이천에 계신 분과 아리성 제2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을 하신 분께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사만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만 당신의 형성과 모형을 따라 조성하심으로써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으며 바로 그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에 실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함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깊이 명심하게 하시고 특히 다음 감사주의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정성스러운 예물과 함께 나 자신까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감사절은 사람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니만큼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온전한 예물을 풍성히 바치게 하시고 우리 경향공동체가 그런 감사의 화목제를 함께 나눔으로써 더 많고 더 뜨거운 감사의 물들이 공유되게 하시며 이렇게 고마운 감사의 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겠다는 서원의 결단 또한 함께 바침으로써 이번 추수감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며 이 창조주여 구원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 사이에 큰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장막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얻은 소득의 십일조를 정성껏 준비한 여러 예물들을 이 시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찬양하며 기쁨의
아멘. 등록하신 교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부에 이지혜, 우리 이지연 자매들이 새롭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과 등록카드를 내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교우님들은 예배 후에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종 예물드린 가운데 한 해 동안 유년 3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리떡 헌금으로 유년 3부 교사 일동이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보리떡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영 3교비의 반석자 허금숙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북솔 2교구의 강혜경 집사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의 죄를 충성되이 여겨서 각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익한 종에 불과한 저희들의 사정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사 언제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악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올린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선한 일 위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광고드린 대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특별 예물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의 일부를 특별히 우리 전방 부대에 있는 그 장병들 위문에 또 사용하도록 지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 민통선안에 있는 최전방 부대를 우리 강서 우리 경목회에 계신 분과 저희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연락이 되어서 그렇게 그 부대를 선정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추수감사 특별 헌금을 더 정성과 사랑으로 많이 해주셔서 우리 또 국군 장병들의 위문을 하는데도 우리 매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일 때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수감사를 통하여서도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또한 온전한 감사의 제물, 함께 나누어지는 감사의 제물, 순종의 결단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 드림으로써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 연말을 더욱 풍성한 복 가운데 용짐이 거두기 원하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